대현이 뒤로 가세요. 레은이도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보통 가정의 모습이죠. 아니 오빠 여기 갑자기 있다가 이게 TV 보잖아? 이렇게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너무 웃겨. 여기가 어딘지 헷갈려요. 우리 집이라니까. 이제 적응해. 적응할 때도 됐잖아. 그렇죠. 나 잠깐만. 귀여워. 애들은 저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너네들은 최고다. 최고야. 이모도 젊어. 엄마 젊어. 젊은데 에너지가 없어. 아 진짜 육아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힘드네요. 그렇지. 엄마, 안녕. 안녕. 오, 애교 봐. 매워. 와 대박이다. 아우 이뻐라. 엄마, 엄마 누워 좀 있을게. 엄마 이거. 어. 쉬게 두지 않지. 쉬게 두지 않지. 아, 이제 두 명이야. 저렇게 빨리 친해진다고? 두 명이야. 고마워. 오빠 해줘서 고마운데 숨 못 쉬겠어. 아 배수진님이 엄청 힘들었겠네. 엄마 좋아. 언니 엄마 좋아. 쌤 내는 거야 또 우리 엄마니까. 엄마. 알겠어. 나도 너. 엄마. 알겠어. 고마워. 엄마. 엄마라고. 엄마래. 따라하잖아. 와, 엄마라고 하네. 일어났다. 좋으면서도 힘들겠죠. 힘들겠다. 맞아, 맞아. 근데 대부분 저도 저 모습이에요. 집에 가면 육아가 계속되니까 피곤하죠. 자자 애들 재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빨리 자라. 책 읽어줄까? 미안이도 책 읽어줄까? 책 읽어줄까? 우리 선생님은 점점점 힘만 세다. 우와. 우와. 와 나처럼 해봐요. 우레레레레레 우레레레레레. 재미없지? 재미없어. 아이 재미없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내 코끼리 보고 멋있다고 하고 나한테만 당근 사탕도 줬다. 와 바로 잡아. 귀여워. 일찍 자주면 정말 고맙지. 우리 애 저맘때도 그리워. 너무 그렇지. 이거 책 하나만 읽고 이제 콧냄새 하는 거야? 응. 기분을 말해봐요. 너는 어떠니? 나 넣을게. 기분을 말해봐. 근데 항상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뭐 공감하실 텐데 애들 재우다 잠들어 버리잖아. 나 너무 억울해. 너무 분명히 억울해. 치킨을 꿈꾸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 이틀이가 아침이야. 너무 짜증나. 억울해. 진짜. 진짜 애들 재우고 놀아야지 하는데 같이 잠들어 버려. 깼어. 어떻게? 깼다. 여기 있어? 아빠 찾겠지. 아빠 찾지. 아빠 없어? 아빠 없어. 아빠 없어. 놀랬어. 아빠 전화해봐. 전화 왔다 이제. 애기 깨면 난리 나지.
어, 안 자요? 아빠 잠이 아빠 잠이에요. 아빠 울고. 잠깐만 이제 영상 통화할게요. 이현아, 어, 이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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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바로 진정이 되네. 응, 아빠, 어, 아빠 금방 갈게, 응. 아빠, 아빠, 아빠 고운데. 아빠 금방 갈게, 아빠 여기 앞에. 아빠 여기 앞에 잠깐. 어떡하지? 슈퍼 왔어, 슈퍼. 아빠 금방 갈게요, 알겠지? 이모가 옆에 머리 만져줄 거야. 응, 코 냈네 하고 있어. 알겠지? 됐어요. 네, 빨리 갈게요. 네. 미치겠다. 어, 달래줬어. 어, 다행이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수진 씨가 진짜 확실히 엄마예요. 지금 마음이 급해지죠. 네. 이현이 깨 있네. 어? 이현이 깨 있어. 아빠 기다렸구나. 아빠죠. 이현이 울었어. 아, 이거 울었어. 밥 먹자. 배고프니까 배고프다. 되게 엄마 같다 진짜 오늘. 진짜 수진 딱 엄마 같지. 안정적인 엄마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 몸상의 감기야. 아, 네. 야, 근데 딱 진짜 자상하다. 약을 어떻게 알고 또 사왔어. 약 챙겨준 사람은 없었어요. 네. 깍 잡아, 예나. 아, 그게... 속 괜찮겠어?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지? 그러면 이거 가볍게 먹고 약 먹고 자. 졸려. 야, 이제 자러 갈까? 그럴까? 응. 내가 제 안에서 재우고 올게. 잠깐만. 이모 빠이빠이. 빠이빠이. 응. 자, 이제 마라탕을 먹으면서 대화를 왠지 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막. 둘이 무슨 대화를 이어갈지. 아, 몸이 안 좋아서. 몸살 감기? 몸살 감기인데 어떻게 하지? 입덕한 느낌. 왜? 입덕한 느낌. 아, 진짜 입덕한 것 같아. 요즘 어떡할까? 오늘도 몸을 겉으로 이렇게 다리 쭉 펴. 아. 다리 펴, 다리 펴. 아, 스트레스 펴. 안 줘줄까? 아니요. 와. 아, 네.
아, 몸이 굉장히 안 좋구나. 체한 거. 아, 나 친구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괜찮은데? 누가 오나 봐요? 영혼 좀 담아서. 진짜 괜찮은데? 오빠 너 진짜 괜찮은데? 나 안 괜찮지? 어, 좀 괜찮은데? 오빠 사진 올려놨어. 어, 다행이다. 아, 아, 너무 봤어. 아우, 귀여워. 아, 귀엽다. 왔어, 오빠. 오, 이거 뭐 집이 좋다. 이게 누가 안 누가 오네. 여기도 손님이 오네. 이리 오너라. 누구지? 준호 씨 손님들인가? 그러니까 준호 씨 친구분들. 왔어, 오빠. 어? 안녕하세요. 여, 여보세요. 안녕. 아,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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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아, 여기는 형님들이 오셨네. 네. 아이고. 아,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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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배수진 씨고. 아, 네. 안녕하세요. 진짜 숫자 진짜. 네,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저렇게 소개를 먼저 해 줘야 되거든. 뭔가 다르다. 저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엄마 안아달라고? 왜 이거 뭐 하는 거야? 손바닥 왜 비비지? 왜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손을 비벼? 손이? 손 씻었어. 손 씻었어. 레오나 손 씻었어. 레오나. 손 씻고 손 씻었어요. 대박이다. 레오나 너는 아이 들인데 정확하거든요. 와. 방역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와. 마스크도 굉장히 예민하게 네. 얘기하잖아요. 꼭 써야 돼. 우리 나갈 때 우리 딸도 나갈 때 마스크 없으면 안 나가요. 아, 너무 좋다. 아, 우리 아침에 여기서 브런치 먹고. 아, 좋았겠다. 꿈 같은 공간이네. 애들아, 우리 콘넷네 하자. 또 재워. 콘넷네 따라오세요. 어, 아빠 금방 갈게. 응. 아, 아빠 곧 온대.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애들 이제 같이 잘 잔다. 그러네. 친해졌어. 오, 잘 잔다. 네, 누워. 불 꺼야겠다. 불 끈다. 어, 무서워. 어, 자자, 이제. 너무 이뻐. 레이유나, 빨리 자자. 자자. 어, 무서워. 아니, 엄마 있어. 어, 엄마 있잖아. 괜찮아. 곤했네, 곤했네. 우리 수진 씨가 둘을 다 재워요, 지금. 이야. 드디어. 일단 먼 길 오셨으니까 식사부터 먼저. 아, 그러시죠. 야, 맛있겠다. 일단 드시죠. 아, 예.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맛을 한번 일단. 네. 맛있다. 괜찮아요? 응. 제가 진짜 한 거예요. 이거 네가 했다고? 네, 저 잘 안 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고생했어요. 아, 아니, 아니. 애기들 다 시켜줘가지고. 그니까. 아니고. 아이가 주라, 아이가 주라. 깍지 잡고 있어? 우리 수진 씨가 육아를 담당했고 준호 씨가 음식을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흐뭇할까요, 친구로서. 샤이가이시네, 샤이가이.
술 드셔야 되네. 형 술이 투자서 그런 거죠? 그럼. 아예. 어색함을 한 잔이지. 근데 마음에 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샤이가. 예.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부터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스타일이. 오, 오 좋아 좋아. 내가 준호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이미지를 만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 아 진짜? 어떤 이미지지 근데? 진짜 이미지가. 이미지가 약간 차분하신 기분이 좀 있고 그리고 항상 들떠 있는 친구라 준호를 좀 침착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준호 잘 서포트 좀 해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느낌이 그래? 전혀 못 느꼈어요. 들떠 있는 것지 않은데 원래 되게 재미있고 쾌활한 사람이었구나. 원래 더 밝았었나 성격이 그죠? 그런 것 같아. 준호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 이것도 TMI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고 아 그거 네. 마음에 두고 있었어. 준호 그치. 근데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친구가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데이트 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진짜? 저는 메모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오. 어? 쪽지를 쓰셨는데?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오. 커피 같이 먹고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러고 커피 한잔 아, 또 커피 아 부드럽다 여수에서 여수에서 부드러워 아니 세 번 넘어? 형님들 진짜 형님들 같다. 많이 해봤나 봐. 여기서 커피 한 잔. 아니 저걸 저한테 한다니까요. 형한테 하실래요? 저렇게 밝은 모습 네. 동생 오랜만에 보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렇죠. 어 잘 잔다. 오늘은 잘 자네. 너무 좋다. 제발. 오, 고마워. 고맙다 진짜 얘들아. 너무 고맙다. 일어났어? 안돼. 대박! 안 돼! 대박! 아, 일찍 재웠는데! 아, 이제는 놓치지도 않아? 벌써? 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벌써 우리가 잘 시간이 아닌데? 어디 같이 깼지? 아, 귀여워, 진짜 얘네 어떡하니? 우와. 이한이가 좋아하는 거.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이한이요. 아빠. 아빠. 왜 손잡고? 너무 귀엽다 진짜. 어 다시 껐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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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같이 아빠 불러요. 아빠. 안 들려 지금. 아빠. 어 들렸어? 기억난다, 기억난다. 그러니까. 저때 둘 중 하나 달려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가야죠. 근데 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그때 싸우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싸우는 거야. 잠시만요. 수진 씨가 이제 준호 씨를 배려해 준 거예요. 친구들이 네. 왔으니까. 아, 이게 되게 리얼, 리얼이네요, 형. 리얼, 리얼, 리얼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와, 애들 또 누워있어, 또? 귀요미들 너무 귀엽다, 얘네. 귀여워. 아이고, 자자. 자자, 이제.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 또 재워야 돼? 아유. 우리 애는 저맘때 저렇게 재우려고 하면 끝까지 안 자려고. 뭐 이런 적 있어. 맞아, 애들이 안 자려고. 서로 겨루잖아요. 맞아, 맞아. 계곡가에 울증이 한 마리 꿈을 꿈을 헤엄치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야?
어, 진심은? 일단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나한테는 뭐라 그래야지 혼자 아이를 있을 때랑 네,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 역할 분담도 할 수 있고 아. 내가 몰랐었던 양육의 방식.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의 역할이잖아. 그렇지. 훨씬 좋죠. 그리고 아빠의 역할 있고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공감도 많이 더 하게 된 것 같아. 서로에 대해서. 근데 나는 오늘 와서 잠깐 봤는데 이런 네 표정을 다시 보게 될 줄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표정에서 드러나는구나. 친구가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뭐 행복해하는 아, 표정을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냥 얘기 잠깐 있을 때 했는데 준호가 네가 좋으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본 거야. 그러니까. 너 근데 나는 그게 진짜 그냥 기분이 같이 좋아지더라고. 그게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것 같아. 맞아. 표정 하나로. 아,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번 내가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런 거 좀 형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호 씨는 선택할 것 같죠? 당연하지. 네,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진 씨가 수진 씨도 할 것 같은데? 약간 뭐 수진 씨 마음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랬어. 지금 남자들끼리 항상 이런 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지금 남자들끼리 항상 이런 게 궁금하잖아. 뽀뽀는 했어? 뽀뽀를. 키스도 아니야, 뽀뽀야. 뽀뽀. 뽀뽀. 너무 공격적이에요, 형. 손은 잡았어? 너 또 커피만 마셨지? 진짜 점점 활짝 웃는 모습이 보여요. 아빠야. 우유 먹었어? 저 밖에서 밥 좀 먹고 와. 그래, 이제 지금 내가 좀 재워볼게. 부부의 모습. 야, 나 자자. 응? 너 잘한대? 어, 착해. 자. 그냥 자자. 착해. 진짜 현실 육아다. 근데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응. 아기들 자요? 이제? 이제 곧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식사도 못 하시고. 아,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반갑습니다. 네. 나 엄마 아, 예, 괜찮아요? 예. 네. 근데 약간 준호랑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되게 안정되고 좋아 보이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신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남자들 만나보면 가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별로 없고 준호가 책임감하고 진짜 가정적인 게 네.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때 아, 딱 몰랐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시간도 빨리 가고. 으아. 애기들이랑 TV 보다가 잠들고. 그런 모습이 좀 이뻐 보이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깨우고 싶지 않더라고. 아, 저 준호 씨 보면 진짜 좋은 아빠 같아요. 되게 자상하고 잘 챙겨줘. 자요? 무슨 얘기 했어요? 어? 응? 아니야. 왜 당황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맞는 걸 알게 됐죠. 아, 왜? 그럼. 아, 뭘까? 이상한 뭐 말씀 안 하셨겠지? 그럼 그럼. 끝났어. 와.
아, 쟤네들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귀여워. 어, 어떡해. 어? 같이 잘. 아, 진짜. 아. 이거 좋다. 이거 재밌다. 아, 이거 재밌다. 아, 너무 좋아. 아, 웃겨. 아, 행복해. 아.